반장으로서 이렇게 선물도 받고 했으니까 예. 정말로 지금 토론을 해서 건의사항이 있으면 제가 다이렉트로 사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요? SBS 사장님. 아. 형이 사장님한테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내 가족들 다 알아요. 형이? 제가 건의할 테니까 혹시나 미우새의 잘못된 점이나 앞으로 나갈 방향 이런 거 얘기해 주시면 제가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네, 지금 준호 형이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미우새의 앞으로 했던 건의사항 이러니까 사실상 처음 우리 아들인 이상민 형이 콧방귀 꼈어. 지가 뭐라고. 또 이렇게 우리가 또 건의를 하면 또 이간질을 시킬 거 아니에요? 아, 제가요? 아, 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진심으로 듣고 싶습니다. 먼저 좀 건의를 하나 아, 예. 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잠깐만요. 녹음하는 거예요? 네. 녹음. 여기 왜 녹음하는 거야 지금? 건의사항을 내가 까먹을까 봐. 근데 이거를 어디 소송 많이 한 사람들 원래 이런 거 많이 하나? 아니 이거를 그대로 편집 안 하고 그대로 SBS 사장님한테 들려주는 건 아니죠? 아 그건 아니죠. 네, 이게 좀 걸러야 됩니다. 예, 예. 네. 믿으세요. 그,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게 누구나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서로 쉬쉬합니다. 예. 서로 말을 못 하고 있어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그 지금까지 그 많은 프로들 예능을 해왔죠. 근데 그 프로 중에서 사랑을 하거나 예. 결혼을 한다고 프로그램 하차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그런 프로는 없죠. 그런 프로는 없죠. 축하해 주지. 그래서 말입니다. 결혼 한 사람이 없죠 우리. 사실 만약 이 중에서도 우리끼리 솔직히 연애를 하거나 사랑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예. 그런 경험도 있었고. 근데 그걸 떳떳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몰래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조만간에 기사나요? 미운 형 지금 몰래 연애하는구나. 그러니까 뭐가 있어? 아 뭐가 있나 본데. 지금 몰래 연애하는구나. 아니요 내 얘기 들어보세요. 결실을 맺으면 뭐가 있어? 이 프로를 하차를 해야 된다는 이거 상식적인 생각이 이게 맞습니까? 강제 하차죠. 근데 요거는 저는 저도 요런 고민을 많이 해서 우리 어머니께서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들이 40에는 장가 가서 엄마도 아들도 미우새 빠져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늘 하다 보니까 아 이게 결혼을 하면 맞습니다. 미우새 빠져야 되는구나라는 아, 압박감이 이거 있네. 뭐 이거 이게 큰 문제였구나. 아, 누구나 생각하는 너만 나오면 그렇지. 되지. 웃기는 게 아니 희철이가 빠지면 엄마도 사실은 희철이가 그치? 빠지면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그러시고. 우리 엄마의 직장을 내가 뺏는 거야. 이 부려가 어딨어요. 야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니 착한 아들을 또 만들면 되지. 이 프로그램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다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결혼을 해도 사람이... 계속 미운 짓거리를 하고 다닐 수 있거든. 맞아. 계속 미운 짓거리를 하고 다닐 수 있거든. 그렇지. 아니, 결혼하고도 결혼해도 나 약속할게요. 결혼하면 착실하게 안 살겠습니다. 착실하게 안 살겠습니다. 미우새를 위해 누가 봐도 저 새끼 X다. 그래 원래는 누구보다 결혼하지만 아 결혼을 해도 뭐 미운 놈 미운 짓 할 수 그렇죠. 아니 미운 놈이 결혼했다고 착한 집만 어떻게 합니까? 그럼 맞아. 우리 약속합시다. 결혼해도 미운 우리 새끼라는 게 결혼해도 철들지 말자. 맞아요. 아니 저거를 결혼을 한 분들은 자동적으로 하차가 아니라 교체죠. 움직이는 거죠. 동상이몽으로 자연스럽게 미우새는 하차를 하되 결혼을 하면 동상이몽에 출연하는 걸로 그러니까. 계속 이어나가면 되는 거죠. 거기 엄마들은 네. 못 나가잖아. 네? 엄마들은. 아니 어머니들은 여기 그냥 나오셔도 되는 거니까. 엄마는 여기 나오고 아들 걱정하지 말고 빨리 가. 아니 난 못 나와도 장가 나갔으면 좋겠다. 결혼하면 하차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한 제작진이 없지 않아요? 네. 없는데도 그 누구도 결혼하고 다시 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결혼을 한 사람이 없죠. 결혼을 한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없어 진짜. 결혼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결혼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했던 사람. 아, 뭐 그거야. 아, 우리끼리 그냥 넘깁시다. 뭐 우리끼리 넘겨 다 하는데. 그래서 돌싱품맨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돌싱품맨 생긴 거 아닙니까? 그거 솔직히 나도 하기 싫습니다. 제일 재밌게 하던데. 무슨 소리예요? 그거 아직 그거 우리 집에서 나올 때 내가 싫습니까? 녹화하러 올 때 뭐라고 나온 줄 알아요? 오늘이 마지막 녹화입니다. 마지막 녹화입니다. 그러고 나와요 가족들한테. 시청률 엄청 잘 나오던데. 가족들한테 항상 마지막 녹화라고 하고 나옵니다. 형. 지금 시상식 얼마 안 남았는데 왜 이러지? 형 대상이라고 이런 말을 해? 아하이. 가망이 없어 보이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 해가지고 괜히 나한테 희망 줘가지고 그냥. 나만 들뜨면 돼. 가족들 다 들뜨게 만들고. 아니. 아니 나는 올해 난 이상민이라고 봐. 나도 이상민이라고 봐. 왜냐면 미우새 세 개를 혼자 다 나온다니까 막. 내가 제일 들어온 게 뭔지 알아요? 차라리 대상을 내가 모르는 사람이 타면 괜찮아요. 그러다가 진짜 이상민이 타면 우리 가족 쓰러집니다. 네? 아 그래서 얘기해보세요. 권이상. 권이상. 그래서 말입니다. 나는 솔직히 두려워서 사랑도 못하겠어요. 미우새 돌싱 때문에 사치 네. 될까봐. 그러게, 아니 근데 형 결혼하면은 돌싱폼에는 무조건 하차네. 아니 그건 무조건 하차. 그건 무조건 하차지. 아니 사랑하는 게 뭐 죄입니까? 사랑이 죄는 아니야. 아니 겉 우리끼리 한 말은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난 지금 사랑하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아, 우리 다 사랑하고 싶어. 사랑하고 싶죠. 와, 다 이거 봐. 다 사랑하고 싶은데 미우새 눈치 보면서 다 안 못하는 거잖아요. 미우새 때문에. 미우새 눈치 보면서 못 하는 거잖아. 미우새 눈치 보면서. 말도 안 돼. 아유, 미우새 100살까지 할래, 널? 아유, 참. 장가를 가야지. 아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게 걱정이 됩니다.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사랑을 해도 날 가만히 미우새 놔둬라. 그 얘기잖아. 그러니까 사랑을 하든 뭐 어쨌든 뭐 결혼을 하든 그 사람이 미우면 계속 미운 짓 해야지. 미운 짓을 하면 계속 나와야 된다는 얘기. 예예. 예. 그만큼 미우새가 소중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요거는 제가 어느 정도 우리의 어떤 출연 보장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미운 사람들이니까 인정해 달라고 할게요. 나 이게 미우새도 그렇고 우리 어쨌거나 SBS 사장님한테도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나 약간 섭섭한 게 우리 미우새 다 같이 하는 건데 돌싱포맨. 어찌 보면 미우새에서 나온 자식 같은 거잖아. 스피노프. 그렇지. 스피노프. 스피노프인데 왜 돌싱들을 위한 프로그램 나 너무 좋단 말이야. 싱글들을 위한. 난 싱글포맨. 싱글들을 위한. 난 싱글포맨. 싱글포맨. 왜냐면 돌싱들의 얘기가 있으면 싱글들의 어떤 이성과의 만남이라든지. 근데 돌싱은 사연들이 있어갖고. 싱글도 사연이 있으니까 싱글이지 않을까? 약간 포맷? 아, 저 싱글포맨에서 김종국 형, 나, SBS 사장님이랑 미우새팀이랑 최영인 누나한테 싱글포맨. 아, 싱글포맨. 근데 사연 아이디어 좋은데? 미안한데 그거 너한테는 섭외가 원래 안 갔었니? 응? 그거 너한테는 섭외가 원래 안 갔었니? 원래 그거 하려다가 그거 안 돼가지고 이거 돌싱포맨 생긴 거야. 아, 싱글포맨 원래 왔었어? 맞아. 원래 있었었어. 맞아. 그때 내가 싱글이 아니었을 때. 아, 열심히 했다. 아, 그래도 그래서 안 갔나 보다. 아, 열심히 했다. 아, 맞아. 이거 저 돌싱포맨 어부지리로 잘 된 프로야. 누가 그 얘기를 한 거야? 몰랐어. 몰랐어. 뭐가 몇 명 있었는데 몰랐구나 형. 우리 처음, 나 처음 들어본 거. 아니, 그게 아니라. 이 형 지금 자존심 상해. 몰랐어? 아, 안 한다고 그래서. 형 빵꾸였는데 몰랐어요? 몰랐구나. 아, 뭐 그런 거 같긴 한데. 야, 그거 왔다고 했지. 뭐가 중요해.
이방 얘기하네. 잘 됐으니까 됐지 뭐.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뭐 우리가 뭐 사실 나보고 뭐 철들라고 철들라 그러지만 철든 탁재훈 재밌습니까? 아, 안 어울려. 아, 재미없지. 예를 들어서? 재미없지. 영양실조 김정구. 아~ 영양실조 김정구. 아~ 재미없잖아. 빚갚은 이상민. 아~ 아~ 빚갚은 아~ 이상민. 아~ 아~ 두 매력이 없습니다. 아~ 어우, 나도 안 쓰지. 잘생긴 임원이. 아무 매력이 없어요. 깨끗한 김준호. 아, 말이 안 되지. 깨끗한 김준호. 아, 말이 안 되지. 깨끗한 김준호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똑똑한 김종민. 어우, 그때부터 어우, 나도 안 쓰지. 이게 무슨 캐릭터입니까? 운동하는 김. 아, 이상하지, 이상하지. 맞다. 철든 탁재훈이 그 정도로 안 어울리는구나. 그 정도로 안 어울립니다. 체육위원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체육위원장님. 아니, 저는 뭐, 별거 있습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아, 일단 먼저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이제 우리끼리 이런 좀 운동 팀을 하나 만들어서. 운동팀이요? 운동팀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아, 저 머릿속에 운동밖에 없나 봐. 아니, 그게 좋지. 런닝맨에서 그렇게 매주 월요일마다 뛰면서 다르지. 지금 김정국이 여기서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하잖아요. 운동 시설이 있는 데를 가면 조곤조곤해지지 않는 사람. 아, 악마가 돼, 악마. 보는 경험을. 악마가 돼. 풋살 운... 봤어요. 그 거기도 가서. 이 사람. 아니,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이라고. 아니, 죄송합니다. 체육위원장님이 건의하는 운동 관련에 대한 건의는 나는 못하겠어요. 아, 왜요? 아니 지금 그리고. 지금 부반장님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반장님한테 얘기한 건데 왜 나대는 거예요? 왜 나대는 거예요? 나대서 죄송합니다. 좀 절제해 주세요. 왜 안 가요? 어쨌든 아니 이거는 의견이니까 네. 이것도 자, 저 미안해. 저 스케줄 있어가지고 얘는 왜 맨날 먼저 가? 얘는 이상한 거 나가. 야, 비즈니스 가야지. 아무튼 여러분의 의견을 네. 다 수렴하겠습니다. 또 있어요? 나도 어머님 나오시라고 할 거야. 빨리 가라, 빨리 가. 제가 얘기한 거를 잘 수렴 좀 해주세요. 신입회원 김종민 씨 건의사항 얘기해 주세요. 아, 건의가 제가 하면서 네.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건의를 좀 해보려고. 해봐 그래 네. 뭐.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미우새도 이제 새로운 이렇게 새로운 인물들이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미우새에도 그 명예퇴직을 오래한 사람을 퇴직시키는 거죠. 아 밀려나가는 거? 그래서 밀려나가는 거죠. 아, 오래한 사람을 퇴직시키는 거죠. 아 밀려나가는 거? 그래서 밀려나가는 거죠. 아 그거. 밀어내는 거는? 네, 밀어내는 거죠. 이런 얘기지, 물어. 오래한 사람들 하지 않으시 이렇게. 야, 결혼해서 빠지는 것보다 더 비참하지 않니? 그럼 새로운 인물 또 오고. 잠깐만,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정도면은 네. 너는 벌써 1박 2일 그만뒀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너도 많이 밀렸어. 너처럼 이렇게 오래 한 애가 없어. 너 꽤 오래 했지? 15년 했어. 15년 했어. 이 정도면은 15년이면 이제 좀 나가야지. 나가야지. 알아서 나가야지 눈치껏. 괜찮아. 여기서 제일 오래된 사람 누구죠? 미운이를 시키는 성민이 형 아니죠? 여기에서 나지. 야, 그럼 종민이 얘기는 상민이 형 빠지라는 얘기죠?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쳐다보는 얘기. 그럼 대놓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얘기 시키는 거지. 넌 15년이나 1박 2일 있었으면서. 야. 이런 건의 사항이죠. 너는 근데 매번 그 방송국에서 네. 바뀔 때 가라 나가라는 얘기 안 해? 안 하더라고요. 와 근데 못 알아듣는 거지. 관계가 되게. 근데 못 알아듣는 거지. 관계가 되게 못 알아들어. 너 그냥 못 들은 척 하는 거 아니야? 너 그냥 못 들은 척 하고. 아 그래? 아 자는 거 아니야? 쟤 또 못 알아들었대. 그냥 써. 동민이는 못 알아들. 제가 어리버리하잖아. 와 그러면 형이. 김종민이네 형. 미우새의 김종민. 그렇네. 이 정도로 김종민 씨까지 건의를 했으면 나가세요. 저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런 말을. 잘 못 알아. 다 못 알아들어. 다 못 알아들어. 아우 근데 이상민 없는 미우새 생각하기가 힘들죠. 그렇죠. 맞아. 그렇지.